맨주먹으로 복싱 경기를 펼치는 새로운 스포츠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최근 SNS와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신생 격투기 단체 베어너클 FC! 사실 룰 자체는 복싱이랑 크게 다를 것이 없지만 맨주먹으로 경기를 치른다는 이유로 호불호가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단체에는 세계적인 격투기 선수들과 복서들이 대거 참여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화려한 로스터를 자랑하고 있죠. 명을 예로 들자면 코너 맥그리거의 동료이자 합입과 시비가 붙어 유명해진 아르템 로보프, 프라이드 시절 재미난 쇼맨십으로 팬들을 모은 찰스 베넷, 정찬성 선수와 미친 난타전을 펼쳐 그에게 코리안 좀비 별명을 선사해준 레너드 가르시아, 그리고 마크 헌트와 미친 난타전을 만들어낸 전 UFC 헤비급 파이터 안토니오 빅풋 실바 등등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격투기 선수들이 뛰고 있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무서운 기세의 단체입니다. 글러브가 없었던 초기 복싱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올드스쿨 복싱의 부활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우리 차도르 채널 구독자님들이라면 길거리 싸움의 아버지 킴보 슬라이스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2000년대 초 킴보 슬라이스가 세상에 선보인 것은 사실 길거리 싸움이 아닌 베어너클 복싱인데요. 술집이든 어디든 상대방이 항복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길거리 싸움과는 달리 베어너클 복싱은 팔꿈치, 무릎, 발을 사용하지 않고 주먹만을 사용해야 하는 규칙이 있으며 상대방이 다운되면 후속 타를 칠 수 없는 룰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극소수의 단체에서 암암리의 주차장이나 뒷골목에서 진행되어 왔던 이 베어너클 복싱은 2000년도 초반 킴보 슬라이스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간이 흘러 많은 유튜버들이 유사한 콘텐츠를 선보였고, 야, 이게 진짜 싸움이지? 정말 흥미진진하다 라는 반응과 오 이건 너무 잔인해요 라는 반응 사이에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베어너클 복싱, 하지만 그 논란 속에서도 베어너클 복싱을 합법화하여 주류 스포츠로 만들어가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베어너클 파이팅 챔피언십, 즉 BKFC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분석 전문 채널 차도르입니다. 전 프로복서였던 데이빗 펠드만은 맨주먹 복싱을 공식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이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방법을 찾았고, 2011년 미국 원주민들의 영토에서 처음으로 허가를 받아 해당 지역 카지노에서 경기를 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설에 의하면 1899년 미국에서 맨주먹 복싱 경기가 진행된 이후 12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매치가 부활한 것이라고 하네요. 바비군 선수와 리차드 스튜어드 선수의 경기는 수백만 뷰를 끌어모으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펠드만은 맨주먹 격투기에 확신이 생겼죠. 그리고는 비공식적인 경기를 포함해 수차례 맨주먹 복싱 경기를 진행하며 매니아들의 인지도를 쌓아가는 한편, 훗날 경기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를 허가해줄 수 있는 주정부를 찾아다녔습니다. 그 기간 동안 데이빗 펠드만은 주로 상가에 사람이 없는 곳을 정하여 건물주에게 리얼리티쇼 촬영 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매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중간에 경찰이 들이닥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하네요. 2018년이 되어서야 BKFC의 경기는 와이오밍 주정부로부터 처음으로 공식 경기 승인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와이오밍 정부의 관계자는 1년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맨주먹 복싱은 뇌손상을 포함한 여러 부문에서 타 격투기 종목보다 오히려 안전하고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와이오밍의 카우보이 이미지를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죠. 그렇게 2018년 와이오밍의 한 하키장 2000명의 관객이 보는 앞에서 스퀘어 서클에 오른 두 선수는 피 튀기는 경기를 치렀고 현장의 관객들은 말 그대로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BKFC에는 차도르 채널에서 소개드린 친숙한 선수들도 매우 많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UFC나 기타 단체에서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던 선수들이 맨주먹 복싱으로 종목을 바꾼 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이트머니도 일반적인 격투기 단체보다 훨씬 더 높고 맨주먹으로 싸운다는 점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라운드를 싫어하는 격투기 팬들이 좋아할 만한 룰 등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이런 여러 이유들이 모여 오늘날 BKFC는 점점 주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배경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BKFC가 어떤지 유명 선수들과 명경기
경기를 통해 직접 느껴볼 건데요. 그 전에 잠시 베어너클 FC의 룰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싱과 살짝 차이점이 있습니다. UFC에서 팔각형 케이지를 옥타곤이라고 부르듯 BKFC에는 스퀘어 서클이라는 독특한 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 코너가 아닌 1m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서 경기가 시작되며 라운드별 시간이 2분이라 다소 짧고 대부분 5라운드로 경기가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복싱과는 다르게 클린치와 더티복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엄청난 특징이 있죠. 경기가 지루해질 수 없게 설계된 룰을 가진 BKFC입니다. 어쨌든 BKFC에서 나온 꿀잼 경기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UFC 출신 MMA 파이터로서 자로잰 듯 정확하고 파괴력 있는 타격을 보여주었던 맥그리거의 동료 아르템 로보프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또 한 명의 UFC 출신 파이터 제이슨 나이트 선수인데요. 야, 아르템 로보프 선수 베어너클에서도 엄청난 타이밍과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결국 경기는 난타전의 양상이 되었고 피범벅이 된 두 선수가 펀치를 주고받는 모습은 말 그대로 신세계였습니다. 결과는 아르템 로보프 선수의 판정승입니다. 훗날 두 선수의 재경기에서 패배한 아르템 로보프 선수였지만 정확도와 속도, 파워를 가진 아르템 로보프 선수는 베어너클 복싱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유망주이죠. 이어서 그는 복싱 세계 챔피언 출신 폴리 말리나기 선수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했고 폴리 말리나기 선수가 아르템 로보프 선수의 따귀를 때리면서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는데요. 전직 MMA 파이터와 전직 복서의 베어너클 복싱 경기는 많은 이목을 집중시켰고 결과는 아르템 로보프 선수의 승리였습니다. 경기도 경기지만 경기 전 두 선수가 보여주는 적대적인 분위기나 스토리도 BKFC의 큰 볼거리 라고 할 수 있죠. 한편 BKFC에는 여성 스타 파이터도 있는데요. 바로 과거 UFC에서 우리나라 함더레이 실바, 함서희 선수와도 싸웠던 백 롤링스 선수입니다. 데뷔 전부터 닥터 스탑을 만들어내 TKO 승리로 승리한 백 롤링스 선수. 현재까지 두 차례나 타이틀을 방어해오고 있는 그녀는 여자 맨주먹 격투기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죠. 자, 이번에는 어느 격투기 종목이든 시원한 한방이 존재하는 헤비급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UFC와 벨라토르 출신의 조이 벨트란 선수와 격투기 경기 경험만 100번은 좋게 된다고 하는 토니 로페즈 선수. 두 MMA 베테랑이 경기를 보실 건데요. 이전 MMA 시절에도 두 번이나 싸운 적이 있는 두 선수는 BKFC에서 다시 한번 맞붙었고 이 경기는 현재까지 BKFC 경기 중 최고의 명경기로 꼽히고 있는 경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주심의 지시에 따라 스퀘어 서클 가운데 그려진 두 라인의 발 앞끝을 정렬하고 너클 업! 경기 시작됩니다. 경기가 가까운 거리에서 시작되는 만큼 시작과 동시에 무거운 펀치로 경기를 끝내려는 헤비급 선수도 많지만 두 선수 굉장히 침착하게 경기를 시작하네요. 계속해서 잽을 날리며 거리감을 보고 있습니다. 맨주먹 복싱은 글러브가 없어 손이 훨씬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잽을 많이 날릴 수 있는 점도 전략적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 상대방의 스타일을 파악한 후 두 선수는 거리를 좁혀 파고들기 시작하죠. 조이 벨트란 선수가 토니 로페즈 선수를 사이드로 몰아 압박합니다. 두 선수 더티복싱으로 한번 붙어보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맨주먹 복싱은 글러브가 없기 때문에 가드의 빈틈을 뚫기가 매우 쉽고 따라서 뒷목을 잡고 어퍼컷을 하는 형태의 더티복싱은 많은 선수들이 선호하는 공격 방식 중 하나입니다. 1라운드 후반 조이 벨트란 선수의 스트레이트에 다운되는 토니 로페즈 선수. 조이 벨트란 선수는 계속해서 깔끔한 카운터 펀치를 명중했고 토니 로페즈 선수는 더티 복싱 외에는 승부수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 사이 가드의 빈틈을 찾은 조이 벨트란 선수가 스트레이트 명중. 토니 로페즈 선수 얼굴에 큰 출혈이 생기죠. 출혈로 인해 경기가 잠시 중단되고 재개되자마자 난타전 주고받는 두 선수. 이번엔 토니 로페즈 선수의 정타에 조이 벨트란 선수의 얼굴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어우, 비주얼만 봐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어느새 경기는 5라운드. 이전 MMA 커리어
커리어에서부터 후반에 강한 모습을 보여준 토니 로페즈 선수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힘을 다한 두 선수. 결과는 경기의 초반과 중반에서 많은 점수를 가져간 조이 벨트란 선수의 승리입니다.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던 두 선수의 경기는 재경기까지 이어졌고 무승부로 두 선수는 기나긴 라이벌 관계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편 BKFC에는 특별한 시스템이 있죠. 바로 입단하는 모든 선수들의 펀치력을 측정하는 건데요. 모든 선수들은 이 경기에서 700에서 1000점 정도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뜬금없이 1700점을 기록한 괴물이 나타나죠. 그는 바로 프로파이터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어너클 FC를 통해 스타가 된 선수, 건설업계 출신의 샘 슈메이커 선수입니다. 어느 날 SNS에 포스팅을 보고 BKFC에 지원한 샘 슈메이커는 이 펀치미터에 1700점을 기록했고 대중의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요. 벨라토르 출신 파이터 에릭 프린들 선수와 가졌던 첫 경기에서도 15초 만에 첫 공격인 오버핸드 훅으로 상대방을 잠재워버렸죠. 왠지 모르게 베어너클 복싱에 잘 어울리는 외모와 구수한 미국 남부 억양, 게다가 형용할 수 없는 강도의 펀치력까지, 이 경기로 샘 슈메이커 선수는 BKFC의 간판 스타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린 선수들 이외에도 BKFC에는 스타성을 갖춘 선수들이 정말 많고 명경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물론 맨주막 복싱이라는 종목 자체가 주는 인상이 다소 강렬하고 때로는 야만적이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가 열광하는 UFC조차도 초창기에는 모두에게 잔인하다는 비난을 받았었고 MMA라는 종목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죠.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승인과 룰 아래 베어너클 복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격투기를 즐기고 이 문화가 사회에서는 또 다른 일자리 그리고 또 다른 엔터테인먼트로 거듭날이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해보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